있습니다. 자, 카드 보드는 조립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부터 영상을 따라서 함께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두 장의 카드 중에 커다란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카드를 네모 형태로 접어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안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작은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홈은 세 개가 있으니까 본인의 눈의 위치에 맞추어서 적절한 거리에 있는 홈에 아래, 위 네 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꼼꼼히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날개 부분을 접으시면 되는데요. 코 부분에 역시 접이선이 있습니다. 접이선을 눌러주시고 홈에 끼워주시면 날개 부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뒷부분에 덮개를 닫아주시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네, 다음과는 순서로 따라하시며 VR 시연을 위한 네, 보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다 되신 분들께서는 이 핸드폰을 이제 꺼내셔야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영향력 아래의 남자라고 하는 제목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파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트레일러라고 되어 있는 VR 트레일러 파일,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가 접어놓은 이 조각과 똑같은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제 VR 영상이 구현이 됩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러한 모양이 되셨다면 뒤쪽에 덮개를 열어주시고요. 눈이 있는 쪽으로 화면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덮개를 닫은 후에 눈을 대주시면 이제 360도로 회전하는 실감나는 VR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천천히 하고 계신가요? 네, 혹시 속도가 빨라서 못 따라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자, 옆에 분들께서 조금 살짝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약 1분간 실감나는 VR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